청중 앞에선 군장병 참가자들이 창업 아이템을 설명합니다. 스피치 시간은 단 3분. 토론하고 연구에 얻은 결과를 잘 소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입니다. 도전 K 스타트업 왕중왕전은 2016년부터 진행된 대회로 올해로 네 번째. 전국 각지에서 3,894개 팀이 참가해 부처별로 예선과 본선, 결선을 거쳐 20개 팀이 선발됐습니다. 194.7:1의 경쟁을 뚫은 쟁쟁한 실력자들입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4개 부처가 통합으로 왕중 창업 경쟁대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처음으로 저희 국방부에서 6개 팀이나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이제 작년부터 국방부에 정책적으로 우리 창업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됐고 올해 이제 결실을 보는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대회는 예비 창업 리그와 창업 리그 각각 10개 팀으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군장병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6개 팀이 예비 창업 리그에 포함돼 실력을 겨뤘습니다. 전기 자동차용 고성능 배터리 양극 소재, 고효율 직류 모터 등 군 생활 중 발견한 다양한 아이디어 기술과 장비를 소개해 주목받았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육군 3공수 특전여단 군의관으로 구성된 뉴 IB팀이 일반 팀을 제치고 당당히 1등을 차지했습니다. 아이템은 폴대가 필요 없는 웨어러블 스마트 수액 장치로 새롭고 시장성까지 갖췄다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이제 압력부와 스마트부, 부착부를 통해서 우리 몸 각 부분에 붙여서 편하게 보행을 할 수 있고 특히 야전 훈련 받거나 대량 전상자 상황에서 그런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가 투자도 많이 받게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화를 해서 실제로 환자들이나 그리고 여러 의료 현장에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개 부처 합동으로 개최된 창업경진대회. 국방부는 앞으로 창업과 연구개발 등 후속 사업을 통해 창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